4월 2일부터 3일까지 커뮤니티 페스티벌과 벚꽃 해봄이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커뮤니티 페스티벌과 벚꽃 해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볼까요? 14시부터 17시까지 문화예술 분야 커뮤니티 10팀과 춤추는 위원회가 함께하는 페스티벌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에 뿌듯합니다. 2023학년도에 활동한 커뮤니티 197팀의 활동 사항이 담긴 포스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들기와 먹거리, 미니게임과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는 부스도 운영되었습니다. 총 20팀의 커뮤니티의 다양한 부스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학우분들이 재미있게 부스를 참여하는 모습이 재밌어 보이네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커뮤니티 페스티벌과 꽃피는 위원회에서 준비한 벚꽃 해봄이었습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위해선 어디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선거 공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를 할 수 있어요. 제천시에서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많은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학우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1학기 중간고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서관 열람실 사용 방법 다들 알고 계신가요? 지하 열람실은 주중,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서관 스터디룸은 3명 통통 접속 후 학사 행정을 클릭하여 시설 선택, 신규 예약 클릭 후 스터디룸 예약 양식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학우분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4월의 주요 행사들을 알려드렸는데요. 5월 3명 정보통에서도 유익한 정보들을 들고 돌아올게요.